자, 우리 강신욱 변호사, 행동하는 투사 변호사인데요. 네. 그 지금 유튜브 10만 넘었지? 예, 10만 예. 넘었고, 지금 이제 11만 3천 11만 됐습니다. 3천. 11만 3천. 예. 와, 열심히 하고 속도 있습니다. 빠르네. 아니, 그래도 우리 뭐 박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뭐, 7배를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승민까지 보냈으니까. 자, 이번에 이태원 사태로 봐서, 이 경찰이, 야, 이게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데, 예? 아, 이임재, 그죠? 보셨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네. 그건 뭡니까, 그거? 이번에 경악할 만한 게, 그 뒷짐지고 가는 사진 보셨죠? 아, 그러니까, 야. 아, 이 사진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경악을 넘어서 진짜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53살입니다, 나이가.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10시 59분입니다. 10시 15분에 사고가 사태가 났죠.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슬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 10시 59분에 차에서 내린 겁니다. 내려서 거기서 어디를 가는 거냐면 파출소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뒷짐을 지고 천천히 가. 무슨 구신 먹은 노인네처럼, 아니면 무슨 고관대작 영감님, 옛날에 영의정 걷듯이,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정말 깜짝 경악했습니다. 놀랐어. 맞아. 제가 이임재한테 경악한 것이 그 파출소에서 내려다보는 장면 있죠. 그거 팔짱 예, 끼고 팔짱 이거. 끼고. 이것도 경악을 했는데, 이 지금, 야, 뒷짐지고, 이 양반은 뒷짐 아니면 팔짱이네요. 그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말이죠. 이임재가, 원래가 8시 30분쯤에, 그 대통령실 경비 관련해서, 그 집회 때문에, 그거 임무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부터 그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뭐 식사야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서 이 이태원 쪽으로 현장, 이제 응. 현장 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뛰어오면 2, 3분이면 오고 900m입니다, 직선 거리가. 걸어와도 걸어와도 예. 20분, 그것밖에 안 걸어와. 걸리는 거리인데 한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걸어와서. 근데 거기를 차를 고집을 했답니다. 고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50분이 걸린 겁니다, 거의. 물론 이제 저기 파출소까지 가는 데가 이제 50분 걸린 거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10시 59분에 그 뒷짐을 지고서 파출소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파출소에 도착한 것이 11시 5분입니다. 근데 11시 5분에 도착했는데 10시 20분에 도착했다고 거짓말로 보고서가 올라갔다.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때 그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예, 팔짱 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현장은 안간 거예요. 예, 안 자, 갔다. 그런데 이 지금 이임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 53살 먹은, 그야말로 젊은, 아직 젊은. 젊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찰서장이, 그야말로 옛날 영의정 흉내를 내면서, 아니, 영의정도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3보 이상 걷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원칙이라도 있는지. 아니, 그리고 참사가 난걸이 보고를 참사를 보고를 받았는데, 받았는데도, 이렇게 걸으면 안 그럼 우리는 되지. 관용차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통화했는지, 그걸 이걸 이제 잡아야 밝혀줘야 되지.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또 여기 말뿐만 아니라 유미진, 아, 그날 그것도 이제 예, 이상해. 인사, 그것도. 관리관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상황실을 맡고 상황실. 있었던, 자, 이 총경하고 이두 사람들을 보면서 경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좋은 말로 경찰 개혁이지, 좀 우리가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 지금 부패 경찰, 그야말로 이 정치 경찰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맥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총경이 100명을 승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30명, 그 정도는 실력으로 된답니다. 근데 나머지 뭐한50 내지 70%는 다한 사람당 하나씩 추천을 해가지고 할당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 국회의원, 옛날에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송영길도 경찰 총경 하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임종석도 경찰 총경 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씹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어디가 장악했습니까? 전라도가 장악했죠. 그러니까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전라도 지역이거나 전라도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씩을 갖다가 심으면 누구를 심겠습니까? 전라도 전라도 사람. 사람 심죠. 그러니까 지금 이임재는 어디 사람입니까? 전라도 전라도 사람이죠. 전라남도 예, 전라남도 함평. 함평 사람이죠. 그다음에 류미진은 또 어디 사람입니까? 지금 전라남도 나주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이
완전히 경찰을 장악했다는 경찰대 거죠. 경찰대. 네, 경찰대. 경찰. 그것도 왜 그러냐면 경찰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또 반대로 경찰대가 나왔으니까 또 정치인들하고 줄대기가 좋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경찰과 정치인들 간의 공생관계, 악어와 악어새. 정확히 말하면 악어와 악어새입니다. 악어, 악어. 그래서 경찰대학 나오자마자 이 하급경찰들 때부터 정치인들의 관리를 받고 정치인들의 뒷배를 봐주고 정치인들의 시다발이를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악어와 악어새가 되어서 이 경치인들의 뭐 좀 있으면 정보. 아, 경치인들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보 빼주고,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뒷배 봐주고, 또 반대로 이 경찰들이 뭔가 좀 뭐 정치인들의 불미스러운 거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주고, 이게 손 봐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조직처럼 이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을 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해를 척결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군대가 어떤 사조직이라고 움직인다든지 이건 없어졌어요. 근데 경찰은 이게 사조직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 이 사조직이라는 것이 무슨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뭐 그래야 사조직이 아니고 경찰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 출신은 동문이라는 이유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문이라는 이유로 회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조직이 더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에도 육사 몇기 출신 예, 육사 몇기 출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지. 근데 경찰대는 몇기를 떠나가지고서 경찰대는 전체가 이제 아. 서로 끌어주고 봐주고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서로 공생관계를 맺고 저는 이것이 바로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인재가 어떻게 저렇게 53살밖에 먹지 않은 경찰서장에 경찰서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네. 무슨 차관급도 아니고 무슨 한 경찰서장이 한 5급 됩니까? 4급 됩니까? 이 정도예요. 총경이.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도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합니다. 대통령 뒷짐지고 걷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때가 10시 59분이라니까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상황이. 거기서 지금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받았지. 예,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이 경찰대 출신들, 특정 지역 출신들의 어떤 관료화, 내지는 노쇠화, 그리고 영감화. 옛날에는 왜 판사를 영감이라고 불렀잖아요. 영감이라고 불렀죠. 요새는 판사도 영감이라고 안 불러. 무슨 영감, 무슨 영감입니까? 지금은 고등부장. 원래 법원의 고등부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도 그전에는 차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오, 안 차 없애버렸어요. 네. 오. 보직 있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부장이라는 이유로 그전에 차관급이 그, 관용차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시대인데 경찰서장이라고 보직이니까 차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를 갖다가 정말 임무하는데, 업무하는데, 국민 살리는데,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질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이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경찰이 누구 흉내를 내기 시작했느냐 정치인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아하. 그리고 경찰이 판검사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야 현장에 안 뛰어가도 됩니다. 판사야 뭐 판결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죠 그거는. 근데 경찰은 운동화 신고 현장에 뛰어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찰이 아니, 자기 참사가 났는데 예, 참사가 났는데 그래.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찰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전면적인 쇄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지금 더군다나 어떤 의심을 제가 또 하는 거냐면은 이 경찰이 누구냐면 190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저번에 190명 총경의 난. 아, 총경의 난. 예, 총경의 난. 아, 그때 예. 윤석열 대통령 항명 그 항명했던. 네. 아, 총경의 난. 예, 때. 그렇습니다. 아, 그 행안부에 경찰국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래, 네. 항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이게 핵심이랍니다, 이게. 문재인이 2022년 1월에 용산경찰서를 꽂은 겁니다. 알박기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으면 지금 이인재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그다음에 지금 정치권하고 줄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뭐 그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적 특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항목을 했다는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이으면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직무 태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명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인재로 하나의 그 표상, 하나의 그 드러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인재뿐이 아니라 많은 총경들, 많은 경찰들이 사실상 항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우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항명한 경찰이 190명이었고 현장에 나타났던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뭐 화분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뜻을 같이 한 경찰이 360명입니다. 전번에 청경의 난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경찰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찰을 하고 이 직무감찰 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실하게 좀 감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후에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면 되겠죠. 네. 어떤 인사 조치라든지 내지는 조직 완전히 그 조직을 바꾼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뭐 경찰이 항명을 한다. 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경찰 사조직이 경찰대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대를 폐지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경찰의 지금 계급이 11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급이 너무 많다니까 이 계급 정렬이든 뭐 계급 정치이든 또 그다음 승진이 계급이 많다는 얘기는 이 승진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 서기 하고 경찰들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황이니까 줄을 안 서면은 이 정치권에 줄을 안 서면은 승진이 안 되니까 다 줄 서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여의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현장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눈이 여의도에 가 있습니다. 또 경찰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화 신어야 되죠. 그런데 경찰들이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여의도에 가려고 합니다. 자꾸 가서 로비하려고요. 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의 이 계급 11개를 대폭 축소하자. 저는 6개를 7개, 6개 정도. 이렇게 해서 예, 계급, 예, 대폭 축소하고 대신 뭐 계급이 꼭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같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직무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회의를 여셨거든요. 네. 이제 이, 지금 안전태세 점검 회의를 여셨는데 지금 책임질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아, 그 지금 예, 이 문제 이거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번기 TV를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보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가 정말로 김영삼 대통령이 군의 하나회를 척결했듯이 경찰의 사조직, 경찰대로 대표되는 이 사조직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걸 척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금 용산 이태원 사태처럼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경찰 조직 쇄신하시고 그다음에 계급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인사라든가 이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네. 그래서 정치권의 어떤 그 입김이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오로지 경찰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그렇게 업무하면은 승진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벽히 좀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그 경찰대가 선진국 같은데도 대학으로서 있나? 뭐 경찰을 키우는 건 못 들어서 아니 이런 건 있지. 예를 들어서 사법연수원 있듯이 네. 폴리스 아카데미는 있죠. 경찰이 네. 되면은 거기서 이제 훈련을 일정 기간. 그건 훈련이죠. 그건 훈련이고 예, 예, 훈련이죠. 이 대학으로 이렇게 있냐고 특정 대학.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들어봤거든요. 예,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나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이제 대학에 경찰학과가 있는 데가 있고요. 경찰학과를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뽑힌 사람들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찰 교육원. 그거는 이제 연수원처럼 사법고시 하는 연수원처럼. 예. 그리고 경찰들을 이제 사법 연수원처럼 경찰 연수원을 한 1년 정도 그렇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관도 좀 키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법제식이라든지 수사 역량도 좀 키워서 그렇지. 그럼 경찰들도 상당히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은 또 다른 어떤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법연수원이 2년 있었던 거냐면 그렇게 사법고시를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사법연수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보겠습니까? 그만큼 아무리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하더라도 실무 역량, 예, 직업 윤리 이걸 키워야만 판검사 변호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과거에 어떤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일단 선발을 하고 경찰대학은 폐지하고요. 다음에 대학에는 경찰학과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한 다음에 경찰 연수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말이죠. 우수한 사람을 여기서 골라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수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사람 판사 가고 또 우수하지 않으면 뭐 또 안 가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수한 사람은 더 좋은 어떤 직무로 갈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여기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한 등급 더 좋은 어떤 그런 출발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대학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경찰들한테 자부심도 주고 그야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에 충성하는 경찰
윤리를 갖춘 경찰, 이런 경찰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GTV에서 네. 정책 하나의 제안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지적해 줬는데 네. 이임재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경찰대 출신들의 이제 뭐 이런 좀 이상한 점을 지적해.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이임재가 이번 사고와 무슨 관련이 혹시 있나 이렇게 약간 의심,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의심 들만 하죠. 왜냐하면 예. 있을 수 없는 이건 경찰대의 어떤 비리 뭐 이런 이걸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사고와 알고 있었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심이 예? 가능합니다. 사고의 기획을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의 이거 최소한 예. 아, 이 사고가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감지하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면서 일부러 늑장 보고 그렇습니다. 늑장 대응 예.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지금 이상해요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목요일이 성년해진다 그러죠. 아 이게 지금 완전 목요일이 완전히 성년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검찰에서 특수부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검찰에서 특수부로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래 특수본에서 지금 이 용산경찰하고 지금 서울청 여기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용산경찰 서장 씨를 빼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게 아, 서울경찰청장 씨를 빼놓고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특수본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럼 특수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임재가 단순하게 직무유기나 태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 연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순한 항명이 아니라 네, 이건 뭐 경찰 부터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네 그런 것이 되는 건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비장한 각으로 제가 여기 오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경찰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박사님이 의심하시는 제가 의심하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심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뭔가 그런 어떤 경찰이 오히려 그 사건에 연루됐거나 내지는 관여됐거나 뭐 일부러 방치를 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일부러.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저는 심지어 이 계엄령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맞아요. 네, 경찰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지금 섣부르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걸 조사한 다음에 그렇지. 감찰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경찰의 조직적인 항명이 밝혀진다면 예, 밝혀진다면 그래 가지고 이제 인사를 통해 가지고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여의치 않다면 그야말로 이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그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이 시점이 그렇게 지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튼 철저하게 한 점 의욕 없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투사 행동하는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